The Wellerman 가사로 45문장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Comprehension give us good memory. 자, 일단은 이해를 하면 쉽게 기억을 할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Without comprehension, the memory is very difficult. 이해를 했을 때 머릿속 들어오니까. 자, 45문장 중에서 첫 번째 명사 관련. 일단은 명사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was once a ship, a shape 있고요. 그 다음에 put to sea, sea, put to sea 개념이 뭐 항해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것 같네요. 관사 없이 쓰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the name, 그 다음에 the ship, 한정할 때 the를 쓰는 거. 그리고 the Billy, T. 그 다음에 the winds, blow hard, her bow, deep down, the wellerman, 보급하는 사람, wellerman. 슈가 티 럼, 데이, 원 데이, 자, 터그인 동명사를 명사화 시키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명사에 네 가지 쓰임. without article 관사 없이 또는 on 또는 the winds 할때 the winds 복수형 이렇게 요거를 알아야 리스닝이 잘 됩니다. 물론 표현도 잘될수 있지만 예를 들어 the name of the ship 하면 name of ship 하고 the name of the ship 조금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애들 다섯 가지 중에서 보겠습니다. 지워놓고 다시 명사 대신 명사 자리에 오는 애들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명사, 고의 정도가 대명사가 되겠네요. 그다음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 수식. describe. 여덟 가지 정도가 있는데. There once was a ship that put to sea가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배한 척이 있었지. put to sea. 항해를 하는 배한 척이 있었지. 이런 의미.
다음에 of the ship이 전치사구로 이렇게 배 이름이. 자, 이거는 아마 운을 맞추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Billy of tea. T. Billy. 이렇게 되겠네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동사 부분에서 시제 관련. 시제 부분은 거의 모든 표현에 있습니다. 동사 부분이 두 가지 동사. 그 중에 하나는 시제, 또 하나는 동사의 패턴. 시제는 지금 이렇게 과거, 요거는 이렇게 인용, 그러니까 현재, 불어라, 뭐 이런 개념. 바람이 분다라는 거는 세일링 같은 경우에는 항해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 예측 미래 may come 어느 날 미래 이렇게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면 미래 그 다음에 동사 유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일단은 동사 유형 동사 유형에서 비동사 그 다음에 put 동사 비동사 blue 동사 deep down Phrasal verb 아래로 이렇게 잠기다 이런 의미가 되고 동사 그다음에 come 동사 bring 동사 수동형 be done 수동태 be passive 동사 유형 그 다음에 take leave 하면은 남겨진 것을 가져가다 짐을 싸다 take our leave 그 다음 동사 자 남은 거는 이제 뭐가 남았나요? 부사가 남았네요 부사 6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냥 부사 once hard
그다음에 부사가 이제 전치사구 부사 전치사 프리포지셔널 프레이즈 보면은 to see 이렇게 그다음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부사 개념이 대어 표현 뭐가 있다라는 표현 있고 그 다음에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본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to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절 부사절 when the tug is done 했을 때 부사절 이런 정도로 45문장 가지고 문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There once was a ship that put to sea, and the name of the ship was the Billy of Tea. The winds blow hard, her bow deep down. Blow me, bully boys, blow. Soon may the well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One day, when the tugging is done, we will take our leave and go.